오늘은 많은 설명보다는 제가 뭐 샷을 보여드리면서 고지에 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 코너 선생님들은 이제 가르치면은 대부분 레슨 자체가 아마추어를 가르치는 레슨 자체가 똑바로 보내는 거 아니면 뭐 릴리즈를 통한 드로우를 만드는 거라지 뭐 페이드나 슬라이스를 가르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한 가지 구질을 정말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 정확하게 계속 꾸준히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좀 잘못될 경우에 그거를 고칠 방법을 스스로 알수 있으려면 저는 한 가지 구질 아는 사람들은 그걸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프로들이 알아서 고치겠지만 뭐 아마추어들은 내가 하나를 알면 하나가 안 되면은 다른 그걸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뭐 항상 감기는 사람은 감기는 걸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 고칠 방법을 없거든요. 뭐 그냥 직진 아니면 페이드를 내면 되는데. 그리고 또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은 뭐 감는 훅을 이런 걸못 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저는 아마추어고 뭐 이제 골프한 지한 5년 정도 했는데 저는 뭐 다양한 거 연습 많이 해서 뭐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뭐 재미삼아. 재밌거든요. 이렇게 굳이 만들어 보면. 자기 구질을 좀 많이 만들어 둬야 내 몸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뭐 팔을 써서 드로우를 낸다든지, 몸을 돌려서 슬라이스를 낸다든지,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서 결국 뭔가 내가 고치고 싶을 때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8번 아이언이요. 똑바로 보내는 거. 똑바로. 그래서 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낼 때. 몸통 스윙으로 똑바로 보내면 어제 설명한 몸을 이쪽으로 보면서 그대로 몸을 똑바로 또 똑바로 약간 열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똑바로 가죠? 다시 몸을 돌려서 몸통과 팔이 같이 돌려서 보통 전형적인 레슨에서 많이 하죠. 몸과 팔을 같이 돌려서 이렇게 해서 똑바로 보내요. 몸이 약간 빠르면 슬라이스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일부러 슬라이스가 내는 게 아닌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똑바로 보내는 그런 느낌의 똑바로 보내는. 근데 이렇게 똑바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몸과 손이 같이 가는. 네. 그 다음에 제가 뭐 동영상 많이 올렸던 치킨윙으로 몸 가만히 두고 팔만 치킨윙으로 또 똑바로 보내는 방법. 팔을 왼쪽 팔을 이렇게 이쪽으로 뽑아서 똑바로 이렇게. 약간 조금 빨리 하니까 슬라이스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뭐 저도 완벽하게 똑바로 보내는 건 어려우니까 일단은 똑바로 보낸다는 의지하에 왼쪽 팔을 뽑아서 똑바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면 똑바로 보내는 방법은 팔과 몸을 같이 돌려서 똑바로 보내느냐 아니면 퍼팅할 때처럼 왼쪽 팔을 쭉 해서 페이스를 안 돌린 상태로 그대로 일자로 뽑아서 어프로치 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슬라이스가 있겠죠. 슬라이스도 뭐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전형적인 몸통 스윙, 아까 똑바로 보내는 걸 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같이 가는데 몸만 빨리 열어버리면 이게 슬라이스가 되거든요. 똑바로 가는데 몸을 빨리 그냥 이쪽으로 열면은 요렇게 슬라이스. 몸통 스윙을 같이 하면 직진이 가는데 몸만 빨리 열어버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지금은 조금 똑바로 갔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몸만 이렇게 빨리 그러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이렇게 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슬라이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 똑같은 방법이 아니야. 아까처럼 몸을 열어서 슬라이스라면은 보통 대표적인 아마추어의 슬라이스의 99%는 전부 다 거리를 내려서 몸을 열어가지고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근데 또 몸은 안 여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탕 깎았지. 뒤로 백스윙을 뒤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쑥 깎아칠 때. 깎아칠 때 왼쪽으로 깎아치면 나중에 보여줄 페이드가 내는데 깎아칠 때 깎아치는 거를 중앙으로 깎아쳐버리면 손만으로 해서 중앙으로 깎아치면 또 마찬가지 이런 슬라이스. 몸을 안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중앙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깎아치면 이런 슬라이스. 그래서 슬라이스는 두 가지. 몸을 빨리 그냥 몸통스윙을 쭉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데 거리를 보내려는 욕심 때문에 몸을 힘을 주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열려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오고, 아니면은 여기서 깎아 치는데 중앙으로 보내면 또 페이스가 열리고 깎아 치는 것 때문에 사이드 스피너 먹어 슬라이스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훅이 있겠죠. 훅은 훅도 두 가지. 뭐 몸통 팔로 이렇게 설명할게요. 몸통 먼저 팔 먼저. 혹은 또 멀리 보내려는 의지가 내가 왼쪽 편을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은 왼쪽 편을 이렇게 하면서 멀리 보내려는 의지가 있고, 몸통으로 스윙을 하는데 훅을 보내려는 사람은 이렇게 탁구 하듯이 이렇게 치면 또 훅이 나거든요. 탁구 스매시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몸통으로 훅을 내는 그런 식으로. 그럼 완전히 훅이 나죠. 근데 또 이게 거리가 많이 나는. 그래서 스크린에서 보면은 가끔씩 훅 나는데 거리가 뭐 7번이 뭐 180 그렇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몸통으로 훅을 낸다고. 이런 식으로 훅이 완전 나죠. 이런 식의 훅, 몸통으로 훅을 내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팔로 하면은 팔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팔로 완전히 드스 릴리즈를 한다고, 프로들이 말하는 릴리즈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릴리즈를 몸통을 안 돌리는 그냥 팔만 릴리즈를 딱 하면은 또 이게 또 훅이 팔만 릴리즈를 딱 하면은 또 훅이 나거든요. 다시 보면은 몸통을 안 돌리고 팔만 이렇게 릴리즈를 하면은 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이렇게 훅이 난 있을 거, 훅이 있을 거고. 그러면 후질이 중앙 슬라이스 그 다음에 훅 세 가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가 있겠죠? 드로우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돌아오는, 그 다음에 페이드 왼쪽으로 출발해서 돌아오는. 그래서 드로우를 칠 경우에는 몸통으로 만약에 드로우를 친다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전에 이제 제가 동영상에 하나 설명했던 백스윙을 할 때 이 어깨를 인아웃으로 딱 만든 상태에서 그냥 저쪽으로 밀어버리면, 밀어버리면 인아웃 패스 때문에 이게 저쪽으로 치더라도 드로우 스핀이 먹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깨를 딱 열고 그대로 미는, 어깨를 열고 그대로 밀면 어이구 있는 거를 저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중간으로 밀어버리니까 다시 틀고 적극적으로 저쪽 벽고 구석으로 밀면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다시 이 어깨로 인아웃 패스를 딱 만들어서 그냥 볼로 밀어버리는, 인아웃 패스를 만들어서 밀어버리면, 인식이 안 됐네요. 다시 다시 보여드리면 인아웃을 딱 만들어서 절로 그냥 밀어버리면
인하우스를 만들고 밀면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드로우가 될 거고. 그럼 거리도 많이 나거든요. 들어오는 밀어버리니까. 그러면 드로우는 몸통으로 할 때는 이쪽으로 어깨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갖다 밀면 되고, 팔로서 드로우 하는 거는 인아웃으로 저쪽으로, 팔로 저쪽으로 하면서, 이거는 그대로 밀면은 페이스가 이렇게 돼서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밀 때 여기 어깨로 하면은 그냥 밀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는데, 팔로만 할 때는 여기서 로테이션 저쪽을 보고 훅을 낸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저쪽을 보고 치면서 이렇게 남아버리는. 그러면 또 가다가 돌아오죠. 근데 미는 것보단 거리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미는 게 또 체중을 눌리기 때문에 팔로만 치면은 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팔로만 치면 직진으로 이렇게 치면 거리 나는데 드로우는 좀 거리가 떨어지더라고.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본 거니까. 와서 이렇게 밀어. 그러면 다시 돌아오죠. 몸을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드로우, 몸통을 이용한 드로우와 팔로 이용한 드로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페이드. 페이드 같은 경우는 몸통으로 이용을 하면은 완전히 백스윙을 하고 몸통을 이쪽으로 돌리면, 버리면 돌리면서 공을 중간으로 치면 슬라이스가 나는데, 공을 같이 왼쪽으로 쳐버리면은 왼쪽으로 출발해서 이제 페이드가 치면 몸을 완전히 다 돌리면서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페이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공을 왼쪽으로 이렇게 페이드. 그럼 페이드도 마찬가지 몸통으로 하는 페이드가 있을 거고, 팔만으로 하는 페이드. 그러면 팔만으로 하는 페이드 할 때는 바깥으로 들어서 이렇게 칼을 싹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깎으면 완전히 저쪽으로 그냥 사과 깎듯이 이렇게 깎으면은, 그럼 또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팔로만 할 때 거리가 나는 거는 왼쪽 팔을 적극적으로 왼쪽으로 보낼 때, 왼쪽 팔을 적극적으로 왼쪽으로 보낼 수 있을 때는 거리가 나는데, 팔로만 하는 스윙을 할 때, 팔로만 하는 스윙을 할 때 직진으로 하면은 거리가 나는데, 드로우를 치거나 이렇게 릴리즈를 통한 드로우를 치거나 페이드를 치면 거리가 잘 안 나거든요. 왜냐면 드로우를 칠 때는 오른쪽, 왼쪽을 딱 막아두고 오른쪽을 돌려야 되니까, 팔로만 만약에 드로우를 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왼쪽이 막혀 있어서, 팔로만 칠 때는 왼쪽을 적극적으로 못 뽑아서 드로우를 치면 거리가 안 나거든요. 페이드도 마찬가지. 페이드를 탁 칠 때는 내가 왼쪽 팔을 저까지 뽑아야 거리가 나는데, 깎으니까 여기 또 왼쪽 팔이 막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리가 안 나요. 그래서 직진 스윙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거리를 어떻게 내고 몸이 거리를 내는지, 팔이 거리를 내는지 알 수 있으려면은, 직진 스윙을 할 때는 왼쪽으로 팔을 적극적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팔로만 스윙을 해도 거리가 뭐 많이 나는데, 왼쪽을 촥 뽑는 조던 스피스처럼 팔로만 할 때 구질을 이제 하면은, 드로우를 하거나 페이드를 치는 것처럼 구질을 이렇게 해버리면 왼쪽 팔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요. 그래서 왜 몸통 스윙이 거리가 더 나냐고 하냐면, 대부분의 프로들이 레슨을 하면은 드로우 구질을 많이 가르치고, 페이드 구질을 가르칠 때도 이제 몸통으로 해야 되는 게
직진으로 할 때는 왼쪽 팔을 뽑으면 거리가 나는데 드로우를 칠 때는 팔을 릴리즈를 하면서 몸을 저쪽으로 갖다 밀어야 이게 힘이 받거든요. 네. 그래야 거리가 나고 페이드 칠 때도 마찬가지 깎아 치면서 중심을 완전히 왼쪽으로 빵 밀어야지 왼손을 못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밀어야지 또 거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팔로만 치는 스윙으로 거리가 나는 거는 똑바로 칠 때 거리 나고 몸통으로는 드로우를 칠 때나 뭐 몸통으로 똑바로 칠 때도 뭐 몸의 힘이 체중이 워낙 좋으면은 몸으로 갖다 눌러서 이렇게 뭐 거리가 나는 몸통으로 스윙을 하면은 대부분의 구질을 다 거리를 낼 수가 있는데 팔로만 하는 스윙을 할 때는 직진으로 보낼 때 거리가 나지 다른 스윙은 거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로만 하는 스윙 아마추어가 좋다는 게 아마추어는 무조건 직진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팔로만 그냥 멀리로 이렇게 보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질이 아마추어한테 저는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몸통으로도 하는 것도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구질이 수평에서 직진으로 가는 게 있고 슬라이스가 있고 훅이 있고 그 다음에 드로우가 있고 페이드가 있으면 벌써 다섯 가지죠 수평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질을 또 뭘 추가하느냐 탄도 높은 탄도가 있고 낮은 탄도 그러면 높은 탄도에서도 다섯 가지 구질이 있겠죠. 높은 하이 페이드 슬라이스 하이 드로우 그 다음에 하이 드로우 그 다음에 하이 훅 뭐 그래 암튼 다섯 가지 낮은 곳에도 있고. 그래서 탄도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전에 설명했는데 탄도 조절은 중심으로 중심이 오른쪽에 남아있으면은 내가 띄우는 왼쪽이 깔려있으면은 낮추는 그래서 중심을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로 탄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길게 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높은 슬라이스를 낸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몸통으로 할 경우에는 몸통을 빨리 돌려버리면 슬라이스가 난다. 네, 몸을 빨리 돌리는데 중심을 뒤쪽에만 놔두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뭐 적정한 탄도가 나오는데 중심을 뒤쪽에만 놔두면은 높은 이렇게 치면 높은 슬라이스가 나요. 거리가 정말 안 나거든요. 네. 이렇게 치면 거리가 아예 안 나요. 왜냐면 거의 로봇샷처럼 쳐가지고 아이언 들고 로봇샷을 치는 거랑 똑같아서 그래서 내가 뭐 리플이나 아니면 자기 고민 중에 저는 아이언이 탄도가 너무 높고 슬라이스가 나서 거리가 안 나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그 다음에 높은 탄도의 뭐 훅이다 그러면 또 뒤로 누우면서 몸만 갖다 돌리거나 아니면 릴리즈를 딱 하면은 높은 이렇게 높은 훅이 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팔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걸 두로 중심을 놓으면서 다섯 가지 구질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아래로 깔리는 거 타이보즈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동영상이 타이보즈 스팅어 하는 거는 말했지만 왼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되거든요. 끝까지 누르고 왼쪽 발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눌러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밑으로 이렇게 날려가죠. 그래서 탄도를 그럼 타이거즈가 옆으로 딱 빼고 있죠. 어제 동영상으로 왜냐면 띄우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샷이 있을 거고 그럼 밑에 구질도 다 할 수 있겠죠. 슬라이스다 자기는 땅으로 깔리는데 슬라이스가 나서 뭐 그렇다 그럼 밑으로 중심이 왼쪽으로 깔고 있는데 몸을 이렇게 열고 있으면 뭐 밑으로 가는 슬라이스가 나겠죠. 이렇게 쉬고 그럼 밑으로 그러면 이게 슬라이스가 나면 탄도가 높게 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낮거든요. 만약에 더 낮춘다 생각하면은
이러면 완전히 낮으면서 깔리면서 이렇게 가죠. 그럼 반대로 훅이다. 낮으면서 훅이다. 그럼 중심이 오면서 몸을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감든지 팔만 릴리즈 라든지 그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면은 이렇게 치면 땅바닥을 기어가죠. 훅이 나면. 그래서 여기서도 다섯 가지 굴지를 나오고. 예, 뭐 타이거즈는 아홉 가지 구질을 뭐 이라고 하는데 이건 벌써 열다섯 가지 구질이네요. 다섯 개. 네. 근데 뭐 오늘 왜 이걸 하냐면은 골프는 저는 뭐 골프를 뭐 배운 적도 없고 뭐 친구 프로가 있긴 한데 뭐 걔한테 도움을 많이 받긴 받는데 뭐 걔는 뭐 워낙 샷이 좋아서 구경만 해도 뭐 도움이 많이 된 친구라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제가 몸에 대한 이해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뭐 배우지 않더라도 뭐 이런 구질을 제가 만들 수 있는 뭐 저는 연습장에서도 이런 구질 다 뭐 장난치면서 놀거든요. 네. 만들 수 있는 거는 쟤는 이런 걸 좋아해요. 쟤 재밌더라고요. 보바슨이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고요. 보바슨이 레슨을 받은 게 없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티샷은 슬라이스고 아이언은 완전 이렇게 감아가지고 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이 다 15가지 다 잘 쓰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트러블이라 있으면은 뭔가 내가 좀 뭔가를 고치고 싶은데 그걸 못 고친다 그러면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보고 스크린장도 가고 골프 치는 사람 주변에서 보면은 내가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고치고 싶어. 슬라이스가 너무 난다. 아니면 감기는데 이걸 못 고친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아마추어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밖에 못 하는 사람. 슬라이스만 아는 사람. 훅은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나를 반대적으로 슬라이스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에이밍을 오른쪽으로 훅을 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연습해서 훅을, 자기는 훅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훅이야 뭐 쉽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애매하고 훅은 잘 내거든요. 그럼 도롱 그걸로 치면 되지 왜 슬라이스나 몸이나 그거 고민하냐고 하면은 그렇게 맞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절대 안 고치세요. 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좋은 구질에 뭐 오비도 안 나고 드로우가 걸리는 그런 구질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때까지 뭐 한 10년 20년 뭐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항상 쳐왔으니까 다른 걸 딱 하라고 하면 절대 안 고치거든요. 그게 두 번째. 아마추어가 자기가 뭔가 고민을 가지고 하는 못 고치는 첫 번째, 제일 큰 첫 번째는 하나밖에 모르고 있다. 구질의 하나, 자기가 알 수 있는 하나. 두 번째는 그 하나에 대한 반대적인 걸 가르쳐 주더라도 자기가 고칠 생각을 안 한다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이런 연습을 이렇게 통해서 이걸 다 써서 이렇게 뭐 프로처럼 뭐 어디 뭐 산을 넘어가고 도브레기에서 또 슬라이스네 이렇게 하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팔을 이렇게 쓰면은 아 감기네 그러면 몸을 좀 돌리니까 슬라이스가 나네 그러면은 중심이 이동을 하면은 낮게 깔리네 오른쪽으로는 돌리네 요런 기본적인 골프에 대한 몸에 대한 예도는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데 전에는 이제 팔로만 하는, 왜냐면 아마추어들 대부분 팔을 못 써가지고 팔로만 하는 걸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모든 몸에 대한 부위를 다 써서 내가 몸통과 팔과, 그 다음에 손은, 잠깐 해드리면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 손은 그립이 왜 중요하냐면은 손으로도 구질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직진으로 정확하게 보죠. 직진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냐 뭔가 팔은 정확하게 문제가 없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은 이거를 처음에 페이스를 이렇게 열거든요. 돌리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자기는 모르지만 돌리면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면은 뭐 페이스가 열려있으니까 당연히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훅이 난다 그러면 페이스를 이렇게 완전히 닫아서 올라가면 치면 훅이 네, 왼쪽으로 가. 그래서
백스윙에서 올라갈 때, 백스윙에서 올라갈 때 페이스 각도가 중앙으로 똑바로 올라가느냐, 열리면서 올라가느냐, 닫히면서 올라가느냐, 그게 이게 그립으로 이렇게 다 조절이 가는 거거든요. 그립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느냐, 올라가면서 닫히느냐, 올라가면서 똑바로 가느냐. 그러면 올라가는 백스윙에서 이 헤드 조절에 의한 자기 구질의 트러블이 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이걸 열면서 이렇게 내려오느냐, 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열면서 이렇게 치면은 슬라이스가 나와. 분명히 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덮어친다고 하죠. 잘 올라갔다고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덮어치면은 당연히 훅이 날고, 그 다음에 탄버거 아까 말한 스쿠핑이나 뭐 이런 것도 잘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쓰면은 탄버거 뜨고 거리가 안 나고, 잘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립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렇게 맞으면은 또 너무 탄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손으로도, 그래서 이 골프는 쓸 수 있는 부위가 제일 먼저 몸통, 여기도 몸통도 하체와 상체가 분리되겠죠. 네. 아까는 상체를 계속 했는데 상체와 하체를 분리해서 상체가 얼마나 틀리느냐, 이 차이가 내가 슬라이스와 훅을 결정을 하는 거고, 또 힙도 너무 열리느냐 아니면 너무 닫아두고 있느냐, 이것도 구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팔이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깎느냐 돌리느냐, 팔이 띄우느냐 팔이 내려가느냐,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심 이동을 내가 어떻게 해서 중심을 어떻게 해서 내려가느냐 올리느냐, 이게 있을 거고, 마지막은 이제 그립, 그립을 내가 어떻게 잡고 내가 백스윙할 때 그립을 어떻게 하고 다운스윙할 때 그립을 어떻게 하고 요거에 따라서 다양한 정말 많은 구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커져서 그게 결국에는 자기의 트러블을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조금 뭔가 발전된 골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습할 때는 연습할 땐 무조건 50m, 저 8알로만 하는 스윙을 하는 거랑 똑같이, 이게 아마추어를, 아까 아마추어가 두 가지 원인이, 못 고치는 원인이 첫 번째는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 한 가지 구질로 계속 실험만 하는 거, 두 번째는 다른 구질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조금 시도하다가 다른 걸,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 노력을 안 한다는 거, 바로 포기하거든요. 아,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나의 이론을 가르쳐 주면 제가 뭐 저한테 알려달라는 사람 많아서 좀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를 아마추어도 못 고치는 게 자기 거리를 내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제일 못 고치는 이유거든요. 네. 뭔가 하나 내가 그립을 바꾸거나 아니면 백스윙을 바꾸거나 몸을 쓰는 거를 팔을 쓰는 거를 바꾸면은 그게 적응될 때까지는 거의 똑딱이 하듯이 내가 뭐 훅을 내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요 정도만 쳐서 한 30m, 40m 정도 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서 고치거나 내가 몸통을 좀 잘 쓰고 싶다 그러면 몸통을 이렇게 타겟 쪽으로 보고 요렇게 고쳐서 30m, 40m, 50m로 해서 내가 아까 말한 구질을 다 만들 수 있어야, 그래야지 뭐 100m든 200m든 할 수 있는데, 뭔가를 하나 가르치면 바로 뭐 7번, 뭐 7번 아이언은 뭐 바로 150을 들면서 막 이렇게 치려고 하거든요. 절대 못 고칩니다. 드라이버도 뭐 드라이버 하나 가르쳐주면 다시 똑딱이 하는 것처럼 톡톡 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바로 뭐 250m 날리려고 해가지고 하려면 절대 못 고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나 고치고 싶어. 오늘 제가 얘기하던 것 중에 아 내가 저렇게 해서 저런 구질이 나오구나, 아 그럼 반대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게 하나라도 뭔가 감이라도 오시면은 절대 거리 내지 마시고 연습장에서 50m 정도, 40m, 50m 정도를 고쳐서
거기서 일관적으로 자기가 고치는 게 이제 바뀐 게 일관적으로 계속 나올 때까지 그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습을 하셔서 그렇게 다시 비거리를 회복을 해야지. 40m, 50m, 60m, 70m, 80m, 뭐 100m, 200m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절대 거리를 내면서는 옛날 습관이 똑같이 나오니까 거리를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보지. 그래서 이거를 아마추어가 제일 안 하죠. 왜냐? 지겨우니까. 자기는 이미 드라이버 200m, 250m 날리고 그 다음에 7번 과정 150m 날리는데 다시 뭐 30m, 40m 똑딱이 안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못 보지. 근데 프로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을 바꿨을 때 그립 하나 바꾸거나 아니면 백스윙 하나 딱 바꾸면은 무조건 연습장에서 그거 적응될 때까지 똑딱이를 계속 하죠. 테이크어웨이 딱 지정해서 테이크어웨이 신경 쓰고 그거를 뭐 몇천 번씩 계속. 그래서 리플에도 보면은 이거 했는데 이게 감이 안 잡혀서 뭐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는 뭐 리플 올려드리는 게 절대 거리 재지 말고 그냥 짧은 연습을 하라고 거기서 뭐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하면서 적응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100이면 100 안 할 거라는 거 알거든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올리니까 절대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절대 거리 내면서 하지 마시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탄도를 뭐 자기 구질 만들면 재밌거든요. 뭐 40m 연습장 가가지고 40m 50m 노 앞이니까 프리킥 할 때처럼 공을 절로 보내서 확 휘게 만들면 이렇게 탕 치면은 가다 공이 휙 돌아오거든요. 그럼 보면 저는 그렇게 슬라이스로 붙였으니까 그런 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몸에 대한 이해도, 탈에 대한 이해도, 손에 대한 이해도, 중심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지 지금 인터넷 레슨을 보거나 아니면 프로가 뭘 하나를 알려줘도 그걸 바로 자기가 적용할 수 있지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제가 어떤 방법을 올려드리든 어느 프로가 어떤 선생님이 올려드리든 절대 못 고친다 생각을 하거든요. 몸에 대한 이해도를 자꾸 길렀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구질로. 그리고 또 멀리 보내는 게 아닌 짧은 구질로. 그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골프에 대한 이해도도 커지고 뭔가 발전된 골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습. 물론 지겨워서 안 하실 거 알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뭔가 엄청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골프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